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후속 보도가 나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화재 15분 만에 두 명이 사망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충돌 후 3초 만에 800도의 화염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 화재가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또 화재가 나는 특성이 있어서 이게 좀더 위험하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개요는 어떻게 됐냐면 지난 4일 오후 11시에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가 톨게이트에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화재가 나서 검게 탄 형체만 남았고 운전자와 한 명의 동승자는 모두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서 관계자가 사고가 난 지점은 하이패스가 아닌 현금 정산 구역이고 차량 파손 정도를 봤을 때도 차량이 고속으로 달려와서 충돌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탑승자들이 충돌의 충격으로 사망할 만큼 과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화재에 더 이제 심증이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고 전기차의 탑승자들은 불타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차량 화재 진화에도 무려 7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배터리 불 끄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 보도에 의하면 그다지 빠른 속도로 충돌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죠. 충돌이 탑승객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역시 배터리의 화재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죠.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차량이 충돌하자마자 불이 붙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사고 전기차는 충돌 직후 약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3초면은 순식간이잖아요. 그때 탈출할 수 있을까? 그죠? 그것도 화염이 엄청나게 세다면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네. 불길이 막 조금이라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면 이렇게 열고 가겠지만 순식간에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경찰 관계자가. 그러니까 탈출하기 힘든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사고 담당 조사관은요, 그래서 충돌 직후 1, 2초 만에 펑 하면서 불길이 차량 보닛 쪽에서 튀어올랐고, 곧바로 차량 앞쪽 전체로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출동 소방관은 사고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의 내부까지 불이 번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꺼내질 못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배터리 열폭주가 사고 차량에서 일어난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열폭주라는 게 뭐냐면, 배터리가 외부 충격을 받아서 손상되면은 배터리 팩 내부 온도가 섭씨 30, 40도에서 무려 800도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배터리 열폭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작은 셀 단위를 차곡차곡 이어붙여서 만드는데, 셀 하나에 고열이 나면 바로 옆 셀도 달아오르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나용훈이라고 하는 연구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터리 열폭주는 배터리 손상 직후 1, 2초만 해도 벌어질 수 있다. 순식간에 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제 배터리가 조금 아직 불안하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른 사건들을 한번 보면요. 2020년에 서울 용산에서는 테슬라 모델 X가 이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가 열리지 않아서 구조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숨졌다고 하네요. 매립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들어가 있다가 이제. 그래서 일부 전기차 모델은 평소 차문 손잡이가 안쪽으로 숨어 있다가 손잡이를 눌러서 밖으로 꺼냈는데, 테슬라는 이제 이게 바깥에서 못 열다 보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운전자가 숨졌다. 그런데 아이오닉 5는 충돌이 감지되면 손잡이가 튀어나오도록 설계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숨진 탑승자의 사망이 자동차 손잡이는 관계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왜 탈출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해본 모양입니다. 부검을 해본 결과 탑승자들은 가슴 쪽 뼈들이 골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골절로 인해서 탈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의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지금 상황으로서입니다.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망 원인 가장 어떤 높은 가능성은 배터리 화재였을 가능성, 배터리 열폭주였을 가능성이 좀 높고, 하지만 사망자의 부검 결과 이제 부상이 확인되어서 그것 때문에 못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제가 봤을 때 높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금 결과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또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럼 그때 또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기차 화재 사건, 사고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